네, 안녕하세요. 박혜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가 면접교섭에 관한 설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면접교섭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아이의 연령이 낮을 때예요. 아이가 어릴 때인데, 아이가 초등학교 한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더라도 보통 면접교섭에 관해서, 일단 사건 본인 내 의사를 고려하여 자유롭게 면접교섭 한다. 뭐 이런 취지로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연령대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수긍이 가죠. 뭐 대부분 이제 개인 핸드폰을 갖고 있을 거라서 비양육 부모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면접교섭 같은 경우 뭐 일정과 이런 걸 딱딱 못 박아두기보다는 아이의 뭐 주말 일정이 다양하잖아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학원 일정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이제 자유롭게 만나라. 아이가 좀 어느 정도 컸으니까.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면접교섭이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이들이 좀 어린 나이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의 연령이 어리다는 것은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대부분 아이들이 어린 경우라서 엄마가 양육자가 되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비양육자인 아빠에게 면접교섭을 이행하는 이런 양상이 사실 대부분의 케이스예요. 그렇다 보니 저는 이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케이스를 전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것 같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좀 편하게 얘기하다 보면 꼭 비양육자, 비양육친, 뭐 양육자, 양육친 이런 용어보다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쪽이 엄마, 면접교섭권자인 쪽을 아빠라고 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보시면서 왜 당연히 엄마가 양육자고 엄마가 아빠에게 면접교섭을 이행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혹시라도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을 바탕으로 편하게 얘기하려다 보니 그렇게 제가 말을 할 수는 있는데,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죠. 아빠가 아이를 키우고 비양육자인 엄마에게 면접교섭을 이행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대로 이해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저는 양육자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선 양육자분들, 내가 키우고 있는 내 아이 비양육자인 상대방 배우자에게 보여주기 싫으시죠? 면접교섭 해주기 싫으실 거예요. 기간 내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고, 안 그래도 정말 힘든 마음으로 이혼 소송까지 왔는데 소송 기간 중에는 나를 더 괴롭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전 남편, 전 아내에게 아이를 보여주는 일은 사실 2주에 한 번꼴로 주말마다 나와도 만나야 되고 연락해야 되는 그런 걸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여주기 싫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물론 모든 케이스에 다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좀 거북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도 오히려 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면접교섭이라는 거는요, 아이를 양육하는 양육자 입장에서 내가 아이를 보여준다가 아니라, 사실 이 면접교섭이라는 것은 양육하지 않는 사람과, 그러니까 비양육자와 그리고 자녀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그리고 양육자는 면접교섭을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내가 뭐뭐 해준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권한을 갖고 그런 시혜적인 조치를 베푸는, 시혜적인 걸 베푸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해당할 수 있는 말인데, 양육자라는 지위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지위가 아니에요. 면접교섭은 내가 이행해야 되는 법적인 의무인 거죠. 여러분, 제가 이게 참 서글픈 것이, 의뢰인분들한테 제가 물어보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나쁜 인간이면 아이들도 아빠를 싫어하나요? 아이들과 아빠의 관계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한 열에 일곱, 여덟은 아빠를 좋아해요 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게 참 의아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인데 아이는 또 아빠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빠를 그래도 따른대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거는 나와의 관계에서 나쁜 인간이었던 거예요. 배우자로서 나쁜 남편이었던 거고, 배우자로서 나쁜 아내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정도로 최악인 사람은 아닐 수 있거든요. 자식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자녀들은 어린 아이일수록 자기와 내적 친밀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의 감정이 이제 전이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엄마의 감정과 동화가 되고, 엄마의 감정이 전이되고, 그러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어쨌든 이 부모에 대한 이런 아이들의 애정은 본능인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내 반쪽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정체성의 반쪽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빠인 거고, 그 나의 절반인 그 존재에 대해서 자꾸 엄마가 나한테 막 아빠 욕을 하고, 아빠가 나한테 막 엄마 욕을 하고, 그러면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까요? 내 감정, 내 주관만 싹 걷어내서 그들의 관계만 순수하게 보자면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최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와 배우자의 관계는 최악이었을지언정 자식과 자녀와 그 배우자의 관계는 그렇게 최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실을 좀 이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다. 그게 내 마음이 편해지는 길이기도 하고 아이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면접 교섭은 양육자가 정말 적극적으로 편안하게 해줘도 잘 될까 말까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빠를 면접 교섭을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엄마 눈에는 막 보이죠. 아이가 뭘 먹었는지, 원래 아이가 뭘 먹었는지, 원래 별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었다든지, 뭐 낮잠을 잘못 잤다든지, 뭐 어디가 뭐 지저분해져 있다든지, 잠을 잘못 자고 피곤해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점들이 막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지적을 하시고 면접 교섭을 한번 하고 오면은 자꾸 뭔가 지적할 거리가 있어서 자꾸 지적을 하게 되고, 뭐라고 부정적인 얘기가 부정적인 피드백이 나오고 하면. 그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위축되고 더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심 아빠와의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는 게 아이의 본심인데, 그래서 아이는 솔직히 아빠가 있는 시간 동안 좀 불편할 순 있어요. 엄마처럼 아빠가 살뜰히 보살펴 주지는 못하니까, 꼼꼼히 다 챙겨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래도 또그 시간만큼은 좋았을 수도 있어요, 아이 마음에. 그래서 아빠와는 또 교감이 돼서 두 사람은 그 시간 동안 좋았을 순 있는데, 그래서 아빠가 아이하고 뭐,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놀이공원을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런데 다음 주에 가려면 엄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아이 엄마에게, 다음 주에 한번더 본다고 얘기를 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아, 됐다. 또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그냥 다 다음 주에 봐야겠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 마음에서도 그 아빠와의 면접 교섭 시간 동안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확 자꾸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아이의 감정과 내 감정은 달라요. 같을 수가 없고, 한 달에 두어 번 정도 아이가 뭐좀 먹지 않았으면 하는 음식을 먹었다거나, 좀 이렇게 루틴이 깨졌다거나라고 해서 크게 봤을 때 인생의 큰 문제라고 볼순 없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아이 아빠가 엄마만큼 꼼꼼하게 살뜰하게 잘 챙겨주지 못할 가능성 아주 높죠. 그렇지만 비록 그렇게까지는 못 해주더라도, 못 챙겨주더라도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아이와 아빠가 즐겁고 행복했다면 아이의 정서에는 그만큼 좋은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유연하게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 아이도 마음 편하게 아빠를 만나고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 정말 많은 케이스 보면서 느낀 건데요. 제가 이렇게 막, 아, 유연하게 열린 마음으로 부드럽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또,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막 양육권 주장하면서 양육권 인정이 안 된다면 면접 교섭이라도 많이 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애를 태우고 막 그렇게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면접 교섭이 좀 어느 정도 폭넓게 나왔다고 쳐요. 근데 이게 만약 정말 진정성 있는 주장이었다면은 그만큼 상대방도 아이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깊은 거겠죠. 그리고 아이 아빠로서 아이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정말 진정으로
크고 깊다면 그런 아빠에게 아이를 좀더 보여주는 거는 오히려 아이에게 좋은 일이 될수 있죠. 그쵸? 반면 이게 만약에 진정성이 없는 주장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재판 끝나고 얼마 못 가요. 금방 자기네들도 지쳐서 하다가 말아요. 즉, 잘해줘도, 내가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해줘도, 꾸준히 할 사람은 하고, 떨어져 나갈 놈은 떨어져 나간다. 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한번 해봐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별로 없다면 더없이 좋은 거고, 그렇게 해줬는데, 어떤 문제가 뭐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그에 대한 주장과 그에 대한 대응을 또 모색해 봐야겠지만, 우선은 면접교섭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양육자분들께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너무 쉽게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다 적용될 수 없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정말로 애를 못 보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애한테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정작 이제 보여주니까 자기는 자기 부모님한테 애 맡기고 지는 맨날 주말마다 약속 나가고 술 마시러 다니고 뭐 아이가 아토피가 있거나 알러지가 있거나 이런 거 뻔히 알면서 내가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도 양육자의 주의를 귀담아 듣지도 않고 아이를 아프게 한다거나 아이의 위생 건강이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부주의해가지고 결국 아이에게 뭐 어떤 그런 직접적인 영향을 악영향 미치게 한다거나 그런 케이스까지 제가 다 이렇게 다 해주세요라고 그냥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제 비양육자 여러분, 그냥 저는 딱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지속하지 못할 거는 요구하지 마세요. 지속 가능한 것만 요구하세요. 어떤 사건에서 아이 아빠가 양육권을 주장을 해요. 사실 누가 봐도 양육자로 인정되지 못할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집요하게 끈질기게 주장을 하다가 막판에 가서 그래, 그러면 내가 양육권 양보할 테니까 면접교섭을 주말마다 시켜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소송 중에도 하도 양육권을 우기고 양육권을 주장하고 그래서 면접교섭도 좀 폭넓게 사전 처분부터가 인정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무려 주말마다 면접교섭을 하는 것으로 이미 사전 처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고 판결도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재판 중에는 주말마다 막 성실히 아이를 데리고 가서 뭐 이렇게 아이를 봤다, 이번 주말에 이렇게 생활을 했다 이런 거를 막 열심히 냈어요. 그런데 정말 재판이 끝나자마자 그 주말부터 뭐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 이번 주는 못 보겠다 이번 주는 못 보겠다 이렇게 자꾸 면접교섭이 미뤄지고 취소되고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아이는 과연 어떨까요? 아이에게는 주말은 아빠와 만나는 날이라는 그 일정이 이미 인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아이들에게는 이거 약속이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아빠 쪽에서 친 쪽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변경하고, 일정을 변경하고, 약속을 취소하고. 이거는 아이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심 아빠와의 만남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을 아이에게 어떤 실망감, 상실감,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으신가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별일 아닌 게 아니에요. 아이에게는 그 상처가 쌓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만약에 아이가 너무 어려요. 아기예요. 돌쟁이 아기고, 한두 돌, 세 돌까지도 아기라고 볼수 있어요.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아빠가 혼인 기간 동안에 아이를 육아하는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이 재우거나 본인이 같이 자거나 그러지 않았으면은 재판 중에 막 억지로 숙박 면접 강요하지 마세요. 그 잠자리는, 아기들에게 잠자리는 정말 너무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데, 아이가 살던 집도 아니고, 아빠의 내 집이 아닌 새로운 곳에서, 항상 내 옆에 있어주는 엄마도 없는 그 새로운 곳에 가서, 다른 사람과 자야 되는 거는, 아직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기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무슨 하룻밤 자는 거 가지고 트라우마까지 우는 하냐, 뭐, 변호사 오바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응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그래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아이에게 트라우마로 남으면, 그 공간에 가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는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빠 입장에서도 아기 재우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다음날에 엄청 피곤하고,
하고 서로에게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무리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아이에게 좀 바람직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뭐 사실 물론 아이 아빠도 아이와 같이 자고 싶을 수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무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기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셔서, 내가 정말 숙박 면접을 원하지만 지금 당장은 무리라면 적어도 몇 세 이상부터는 나도 아이와 여행도 다니고 싶고 하니 숙박 면접을 하는 것으로 정해달라라고 절충적인 어떤 그런 이제 절충안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면접 교섭은 절대로 절대로 지속 가능하고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곧 아이와의 약속이니까요.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양육자분들께 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육자 입장에서 아이만 따로 보냈을 때 불안해할 수 있는 그 양육자의 마음도 좀 헤아려 주세요. 솔직히 양육자 수준으로 양육 안 해보셨을 거고, 양육자가 아이를 돌보는 것만큼 그 정도로, 그 수준으로 아이를 돌보거나 잘 돌보는 그 정도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다면 양육자 입장에서는 아이만 따로 보내는 게 사실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요즘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면접교섭을 잘 하고 싶으시다면 사실 양육자와의 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그래서 양육자한테 뭐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뭘 챙겨야 되는지, 어떤 주의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시고요. 양육자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신 대로 하세요. 일단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잘 파악하시려고도 노력하시고, 양육자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소통을 하시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양육자도 그런 불안이 좀 덜어지겠죠. 그래야 양육자도 자기가 처음에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이 기우였구나라는 걸 점점 느끼면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아이를 보내주는 것을 더 편안하게 보내줄 수 있을 거예요. 네, 면접교섭에 관해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사견이고 모든 가정에, 모든 케이스에 다 그대로 적용하고 갖다 댈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저의 이런 의견을 보시고 누군가에게든 누구에게든 조금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